이 팅크캐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당히 재미있는 도구입니다. 그 설계나 공학을 한 분들은 잘 알고 있을 프로그램인 오토캐드를 만든 회사죠. 오토캐드에서 만든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 웹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자기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웹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다양한 회로도들을 같이 한번 조합해서 장치를 만들어 볼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.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회로도와 그리고 기판, 전선, 뭐 별의별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장치들을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건 서브 모터죠. 실제로 물리적인 장치를 구비하지 않고서도 웹상에서 그러한 장치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어떠한 동작이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에서 볼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아주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. 이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회로도 이 지금 작은 컴퓨터죠. 아두이노라고 하는 작은 컴퓨터를 사고 또 이러한 뭐 브레드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램프나 이런 것을 다 사서 집에서 조립을 해야 될 텐데 납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조립하는 것과 동일한 동작을 진행을 하고 그 테스트 결과도 볼수 있고 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다양한 컴포넌트들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뭐 울트라소닉 디스턴스 센서 그러니까 적외선 거리 측정기죠. 이러한 장치들도 그냥 그대로 가져다 두고 이렇게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걸 통해서 우리가 로봇 자동차를 만들어 볼 겁니다. 로봇 자동차인데 자율주행할 수 있는 로봇 자동차입니다. 혼자서 스스로 목적지로 가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 거예요. 만드는데 실제 물리적으로 만들기 전에 이러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러한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 과정이 한 거의 1년 정도 같이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코드도 프로그래밍도 해야 됩니다. 프로그래밍은 이제 C++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되는데 굉장히 단순한 작업부터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초등 3년차 정도에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천천히 아주 쉽게 하나씩 자근자근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볼수 있는 그 다양한 로봇들 있잖아요. 그러한 로봇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팔다리가 움직이고 바퀴가 굴러가고 좌우로 방향전환을 할수 있는지를 물리적이고 하드웨어적이고 전자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초등 3년차부터 다져나갈 겁니다.